자기야, 아 동네가 어떻게 됐지? 아 이거 벼가 벌써 봐요. 자기야, 가을이 왔어요. 예? 그러네요. 벼가 고개를 숙인 거 봐요. 아 이제 이게 진짜 한 다다음 주쯤이면 추수하실 수 있으려나? 좀 더 있어야 되나? 아 진짜 시간 빠르다. 뭐 더운 게 엊그제 같더니 그냥 또 시원해지고. 예전에 저 학교에 무궁화 초등학교 때 네. 많이 심었었거든요. 아 무궁화 아 무궁화 무궁화 우리나라 꽃 삼천리 강산에 우리나라 꽃 피었네 피었네 또 피었 자기야 예 네? 도로야 아니 형이 하신 건 뭐죠? 아 저는 지금 도로 가에서 했잖아요. 지금 아니, 여기는 제가... 도로라고 여긴 도로 여긴 도로가 자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피해줬습니까 제가? 아, 죄송합니다. 이게 무슨 꽃이요? 이게 맨드라미? 아 맨드라미 그래 맨드라미네. 맨드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. 어 많은 노래를 알고 계시네. 우리가 그 굉장히 그래도 문화적으로 지금 이렇게 교집합이 되는 부분이 좀 있긴 네, 있네요. 네 있습니다. 네. 아니 안녕하세요. 또 만났네. 어 또 만났어요? 어? 언제? 아 그 아니 그 35년 만에 그분 아니세요? 아유. 아유. 어 아저씨 이거 웬일 인겨? 아는 분이세요? 35년 됐다. 아직 보세요? 우리가 많이 아는 분이세요? 35년 됐다. 언제 보세요? 닭발 딱 내민다 야. 아저씨 촬영하는데 와가지고. 어 아이고 아니, 어떻게 야 어떻게 여기서 만났어요? 이쁘셨어. 아니 저를 35년 전에 어디서 봤다고? 동인가 왜? 동네. 그 이름 뭐야? 그 뭐래? 돼지갈비. 예. 구이다가 막걸리 한 잔 못 먹어요. 저랑 막걸리를 먹었다고요? 막걸리인가 뭔지 하여튼 한 잔 먹었어 그때. 술 안 마시는데? 아니 그리고 아까 저기 저희 그 앉아 있을 때 선생님께서 계신데 모르시는 분이라고 그러던데요? 누가? 아까 그분이요. 아 그 사람. 예. 대리 공부는 안 됐지. 어쨌든 들어가세요. 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. 네. 아니 어떻게 아까 그분을 또 여기서 뵀나? 그 풍기역에서 뵀던 분은 어떻게 또 다른 단서만 남겨두고 훌훌 떨어졌어요. 형이 막걸리를 엄청 마신다는데 아 너무 웃긴다. 아 여기 저기도 나무가 기가 막히다. 야 너무 멋있다. 너무 멋있어 이거. 야 아무리 더워도 이 나무 밑에 있으면 예? 야 어떻게 이러냐 야 이게 와 진짜 예쁘네 이게 그림이네 그림이야 10승지 네. 중에 하나구나 여기가 야 이거 딱 봐도 명당이다 예? 조선 최대 정감록의 아, 예언서에 따르면 대박이다. 전쟁 흉년 전염병이 들어올 수 없는 땅의 기운이 좋고 청정하고 안전한 와. 지역이 여기래요 여기가 제1승지 중길이구나 여기가 야 이게 정자바라 여기 아유 기가 막히네 이게 기가 막힌다 야 아이고 이건 뭐 야 여기 있으니까 그냥 근심 걱정이 없다 근심 걱정이 네. 없어 아니 그러겠네요 진짜 사과인가 보다 사과 아 이게 사과 농장이구나 아 이거 진짜 예쁘네요 아 너무 예쁘네 진짜 자기야 아 동네가 어떻게 이렇게 예쁘지 아 정말요 아 사과요 아. 아, 이게 와. 지금 이게 햇사과가 지금 나와가지고 야 이거 햇사과입니다 지금 오랜만이다 햇사과는 진짜 오랜만이에요 항상 빨간 것만 먹다가 잘라줄까요? 아니 저 그럼 반으로 잘라주시죠 아 이게 근데 잘 안 잘라지네 제가 해드릴까요? 한번 해볼래요? 네 그냥 이렇게 먹죠 뭐 이러면 할 수 있는데 또 형이 못하는 걸 저도 제가 하면 또 보는 아니 괜찮은데 아니 제가 또 그런 건 또 확실합니다 맛있다. 입이 작긴 작네. 입이 작아요. 같이 깨무는데 입이 작아요. 아니 왜 준하형도 아니고 맨날 이걸 왜? 아니, 어? 아니 그래 이제 이쯤은 입이 안 커져야. 그러면 위에 봐야지 입이 커져요. 봐봐요. 봐. 위에 보면 입이 커져. 아 그러네. 한번 시청자 계시다고요. 어. 아 뭔데? 안녕하세요. 유퀴즈 제작진분들 유재성님 조선님.
13회 승부통편에서 날라리 문제로 100만 원을 탔던 출연자입니다. 어? 아, 우리 1회 13회 그 공시 그 여자분 예. 나의 사계절은 계속된다. 지금은 사실 너무 힘들고 뭔가 시험밖에 없잖아요. 그래서 끝인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아직 나이도 어린 편이고 그럼요. 더 즐길 날이 많으니까 맞아요. 저의 사계절은 계속된다고 하고 싶습니다. 잠깐 어디 됐어? 그걸 그렇게 읽나? 네? 지금 이 중요한 소식을 그렇게 무미건조하게 읽어? 아니 몰랐잖아요. 봐봐. 덕분에 100만 원도 타고 그걸로 독서실비와 인강비 보태고 알바도 그러니까 알바 쉬신다고 그랬거든. 고된 수험 생활에 용기를 얻을 수 있었으면 드디어 일주일 전 최종 합격! 최종 합격! 멋있죠? 오! 야! 그때 우리가 합격 전에 알려달라고 했었는데 야 너무 감사드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남긴다. 더운 여름날에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여러 출연자들을 만나신 걸 보면서 저도 간접적으로나마 세상을 구경하는 느낌이었습니다. 더운 여름날에도 고생 많으셨어요.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. 어머나 드디어 이렇게 열매를 맺는 거야. 아 감동이다. 아 진짜 너무 축하드립니다. 아. 진짜 예. 아 진짜 너무 기분 좋다. 아유 오늘 들어가자. 먼저 들어가서는 저 혼자 좀 마무리 짓고 들어갔습니다. 너 혼자 되겠어? 아 많이 배웠어요. 많이 배워서 질문이 좋아졌어요. 그래? 예 네, 질문에 질이 달라졌더라고요. 아 그러면 언제 한번 기회 한번 줘요. 세호도 이제. 자기 집 차려야지. 예? 네? 세우도 언제? 예? 아직 멀었어요. 뭐 하시네. 공연단 기다리는 거. 가볼까요? 아니 뭐 가보는 건 가보는 건데 아니 그 이건 뭐 짠 거 아니야? 이건 약간 섭외한 거 같은데? 아니 자, 이거 사연 읽고 났더니 저기서 쾌진아 칭칭 나네는 이거는 나는 이 프로그램 하면서도 이거는 내가 못 믿겠다. 이건 섭외 아니야? 아 섭외 아니래요. 아 예전에 이런 거 많았는데 이 소리는 십승제에서 뭐 기분이 좋은 우리 어머님들이